안녕하세요. This 지금 이것은 조금 더 화려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다양한 그 믹서 스위치의 새로운 기능,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의 스마트 스크린에 더 멋진 것을 보일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먼저 왼쪽 스크린에 있는 장면, 또 이 오른쪽 스크린에 있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장면들이 만약에 제가 그 이야기를 쭉 그냥 나누게 되면 저절로 이 스크린들은 이렇게 다른 장면들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저희 아이스튜디오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환경에 보여지듯이 실제로는 이러한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 이렇게 일반적인 것이 있는 데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에 장면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스마트폰으로 볼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또 예를 들면 이 왼쪽 이 마크에 여러 가지들을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림의 로고를 보인다거나 혹은 제 노트북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노트북 스크린을 그리면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iStudio의 좀 더 간단한 모델 MStudio 기능을 해서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위처 믹서 수천만원짜리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또 그것을 여러분이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존 버그만 선생하고 같이 제가 지난번에 그 ISTCO인가요? 거기서 만든 이런 장면들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크로마키에서 한 것이고 지금은 크로마키를 쓰지 않고 여기 있는 이러한 그 장면의 그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장면은 지금 있는 장면의 씬을 변화시키는 거고, 이쪽의 스위처는 오른쪽 화면에 스위처를 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부분은 왼쪽에 스위처 펑션을 만드는 새로운 기능의 스위처 믹서를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멋진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스위처 믹서는 지금 이 변화하는 장면마다 이 뒷 배경도 변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한번 제가 변화시켜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으로 바꾸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위치 안에서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위처 믹서 환경을 요소 요소에 만들어서 더욱 아름다운 장면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 무한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스크린을 조금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줄이시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장면별로 다 배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변화를 시켜주면서 또 이 커브드 스크린도 회전도 하는 새로운 믹서 기술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스마트 공간, 스마트 스페이스의 공간에 다양한 것을 멋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 15일 새로운 다림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국에서 이런 기술을 처음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는 우리의 기술의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멋진 스마트 세상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